아니, 이럴 때까지 일어나가 세 번이요. 근데 세 번째 뭐라냐. 제가 가만 두고 뭐, 돼지 갖고 돼지 하고. 자, 그렇게 내가 걔들아. 그때까지 코미디를 했더니, 코미디를 했더니. 이분을 잘못 친 거야, 이 동경자가. 아니야. 처음에 그래갖고 만나러 가면. 그건 내가 데리고 있었잖아. 나중에 송영 사무실에서 기자증 얻어갖고, 그 인정이 전화해서 연락을 열심히 한 거야, 여자니까. 그래서, 아, 그러면 뭐 저녁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갑시다. 그러면 나보고 가게 차에서 내려줬어. 어디고 소민아를 어디서 만나야지. 사무실에 그 지자증 만들어갖고 뭐 차한테. 아, 글씨 정리해. 오빠 그랬구나. 내 딸이 욕을 얼마나 했는지. 그때까지 코미디를 했어요. 그래서. 아, 그러고 말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물 빼고 나왔다고. 나왔다고 또 화물로 왔어요. 내가 시간 없고 싶은데 뭐해. 세종문화에 갖고 그 옆에 보면 경동우동집이라고 있어. 그래서 제가 하는 거구나. 머리수가 나도 잘 그러게. 그냥 주시는 서비스의 순대랑 머릿고기가 이 정도로 맛있습니다. 새우젓 찍어가지고 못 먹겠어. 미국 사람이나 완전 잘하고 나이 60 넘었는데 막 촉촉하니 촉촉은 뭐예요? 그걸 좋아했어. 식어서 차가운데도 술안주로는 딱인 거 있죠.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한 접시에다가 이 한 접시로 한 병 드시죠, 그렇죠? 그리고 형님 신기한 형한테 안 오는 그러니까 막 생면을 계속 까고 계시더라고요. 나 신고하고 누구한테나 신고하고 혼내줘야 돼. 장아찌 같은 새끼야. 너가 거기 가서 7시까지 공복이었다가 지금 먹으니까 제 킹 노는 것 같은데 네네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열심히 일하고 우리 성만 방송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딴 데는 발정해. 제일 안타까워. 한번 처음에 형님 사무실로 보냈을 때 제가 갔었어요. 아침에 좋다. 뜨끈하니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, 그렇죠? 네. 겨울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게 딱이에요. 아, 그 이 집이 좋은 게 끝맛이 칼칼하고 개운하다. 느끼한 그런 맛보다는 개운한 맛. 양해장이 훌륭 나와. 어이, 서비스로 주신 순댕 소금 찍어가지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? 즉흥적인 ENFP니까 이벤트 갑자기 이름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몇 번 만에 떨어뜨리는지 맞추시는 분? 오! 너무 흔들었나?
그것만 해도 떨어뜨리는 게 맞으시는 분. 제가 최근 전통주 관련해서 예능도 찍고 막걸리 관심 많거든요. 전통주는 택배 배송이 됩니다. 그래서 음성전자는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안 돼. 크고 나서 선물해줄게. 이제 구독자분들 제가 몇 번 만에 이거를 떨어뜨렸는지 맞춰주시면 제가 맛있는 전통주 막걸리 최근에 만든 것 중에 맛있었던 거 되게 찐한 거 열 분께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막 게릴라 이벤트 하는 거예요. 술김에.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만에 떨어뜨렸는지 적어놓을게요. 여기서 적고 인증샷 찍어놓고 제가 커뮤니티 올릴 때는 그 사진이랑 같이 올릴게요. 그럼 편집할 거니까. 나도 몇 번 만에 떨어뜨릴지 모르겠네. 손님들한테 가진 않겠죠? 그럼 묘루의 경우 완전히 늘어나가 되고 이제 동면은 바로 이제 그렇지 한마디 어수를 맞추시는 분 열 분께 진짜 막 진하고 맛있는 그 막 그 아 그 녹진한 막걸리 있잖아 선물로 드릴게요 열 분. 머리가 그때 막 갈기처럼 여기 밑에는 갈색이고 막 얼룩덜룩해서 집에서 하면 좋겠어요? 집에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이제 아예 안 하려고 원래 머리가 많이 검어서 검정색으로 집에서 염색을 했어요. 좀 알뜰살뜰? 어때요? 원래 머리색이 많이 짙어서 그냥 이제 앞으로 염색을 안 하려고 안 해보려고 머릿결 많이 상하더라고요. 회사는 이제 매번 고데기도 하고 스타일링을 해주시니까 열흘 돼가지고 아래쪽이 많이 밝아지더라고요. 그냥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에요. 특으로 시켰거든요. 제가 여기랑 또 좋아하는 집이 농림봉기 아닌데 그 이제 여의도 살 때 많이 먹었던 순대국밥집 선릉점이 이제 제일 메인인데 그 집 많이 먹었고 집이랑 가까워서 이거 소주 많이 탔다. 잘 왔단. 사장님 카스 하나만 더 주세요. 네. 소주가 많았어서 술집이라 줄을 조금만 더 타고. 짠. 소금에 찍어가지고. 제가 평창 갔을 때만 해도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그래도 갑자기 좀 가을 날씨 되는 것 같아요. 날씨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점심 되면 햇살이 엄청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랑하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보일러 틀자니 사치 같고 좀 쌀랑하게 지내자니 약간은 춥고 애매한 것 같아, 애매한 것 같아. 맛있다. 고추도 많이 들어있고. 확실히 소맥은 배부르긴 해요. 소주를 먹어야 덜 배가 부른데.
그래도 깻잎이 있긴, 있긴 있구나. 주는 느낌이긴 했는데. 다 먹고 밥이랑 순대만 몇 개 남았어. 흑인데 그냥 순대보다 나머지 그런 부속 고기? 이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. 치과 의사 옆에 대장 시켜줬더니 퇴근하고 한잔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진짜 조금만 주세요. 거의 다 먹었어요. 누나 어찌 몰라. 이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오냐. 그래도 50년이 돼가니 40년, 50년이 돼가니 근데 먹을 텐데 제가 좋아해가지고. 아, 그래야지. 되게 영상이 길더라고.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걸 보면 앞에 매니저나 이제 촬영해 주신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앞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.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들이 나오고 앞에서 뭐 맛보고 같이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. 저도 뭐 그렇게 되는 달? 그렇게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세요. 혼자 찍으면 좀 한계가 있는 느낌. 아무래도 짠. 이거 막잔으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취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몇 번에 쳤는지 맞추시는 분들 이벤트로 정말 맛있는 전통죽 막걸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. 힌트는 나 몇 번이었지? 힌트는 1번부터 15번, 1번부터 15번 사이, 15번 이하입니다. 여기 뭐 나는 사람 뭐 있지 않아요? 80대 뭐 어디 까지 좀 쉬었으니까 집에 갈게요. 바이바이. 안녕. 안녕.